지난 6월 2일 단오좌에서 슈퍼채널 얼티비가 처음 선보인 K-POP 콘테스트 상금 수여식이 지난 금요일 열렸습니다. K-POP 커버댄스 경연대회엔 전국에서 15개 팀이 출전해 관중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경합을 벌였습니다. 믹스드 서울수가 1등을 차지했으며 2등과 3등은 각각 몬트리올의 바카라 팀과 토론토의 하벅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강정엽 코리아타운 BIA 이사장은 믹스드 서울스의 마리아 쿨레스자 양에게 1000달러 수표를 전달하며 격려했습니다. 믹스드 서울스를 대표해 참석한 쿨레스자 양은 내년에도 K-POP이 열리면 꼭 출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The way I heard about K-POP was through a friend. And just after she told me and she showed me a few groups, I just went online and I discovered like this whole new world. And over the past few years, like my love for it has grown, and I've started to like wanting to learn Korean. I've gone to Korea for a concert, and from now on, I think I'm just gonna, you know, continue supporting K-pop and everything that comes from it. 강 이사장은 K-pop 콘테스트가 20회를 맞은 올해 단오제에서 가장 인기를 끈 이벤트라고 평가했습니다. K-pop 커버댄스가 너무너무 잘 끝났던 것 같아요. 저희 20번째 단오제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저희 호스트가 되신 얼티비 사장님과 그 모든 스태프들 부전하세요.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에 입상한 상계팀은 오는 7월 1일 캐나다 건국일을 기념해 개최되는 캐나다 데이 유스 페스티벌에 초청돼 공연을 펼칩니다. 얼티비 뉴스 임윤선입니다.